한 손에 초코비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짱구.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던 아저씨를 보고 눈길을 돌리는데 아저씨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과식한 것 같은 몸매라고 디스하는 짱구. 말은 그렇게 해도 착한 짱구는 하나만 먹으라며 초코비를 건네는데 아저씨는 짱구의 초코비를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과자를 다 먹고 난 아저씨는 갑자기 힘이 난다고 하더니 자신은 이불의 정령 니시카와라고 소개하면서 도와준 답례로 짱구에게 깃털 이불을 건네줍니다. 그리곤 짱구만 둔 채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이불의 정령. 짱구의 이야기를 들은 복미선은 아무래도 사기 같다고 하지만 이불을 만져보더니 아주 부드럽다며 좋은 이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짱구는 새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시 후 스멀스멀 일어나더니 짱구를 톡톡 치며 깨우는 이불. 짱구는 잠에서 깨서 졸린 눈으로 이불을 쳐다보는데 이불은 공손하게 짱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를 받은 짱구는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깨는데 놀라는 것도 잠시뿐 이불과 금세 친해지고 짱구의 말을 잘 듣는 이불. 이불은 짱아와 짱구를 태우고 엄마가 있는 거실로 가는데 복미선은 처음엔 이불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극장판에서 더 심한 걸 경험한 복미선답게 금방 적응합니다. 결국 이불과 함께 몇 가지 아빠를 마중 나온 짱구 일행. 짱구네 가족은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기분 좋게 늘어져 있는 이불이 엄마의 명으로 항상 지각하는 짱구를 유치원에 데려가고 짱구는 친구들에게 이불이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후 아이들은 이불이와 물놀이도 하고 숲에서 숨바꼭질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즐겁게 놀고 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이불이는 집에서 아빠의 술친구도 하며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때 짱구가 자신이 아끼는 액션 가면 피규어가 없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아까 아이들과 밖에서 놀 때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짱구는 피규어를 찾으러 나가고 그 뒤를 따르는 이불이. 결국 액션 가면을 찾으러 온 가족이 출동하고 마침내 발견한 짱구의 피규어. 그 순간 갑자기 낙뢰가 떨어지며 나무가 불타기 시작하고 짱구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겁에 질린 짱구는 울먹이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짱구를 구하러 온 이불이. 이불이는 짱구를 태우고 급하게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갑자기 튄 불꽃에 균형을 잃고 추락하고 이불이의 몸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짱구가 불길을 잡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짱구가 불길 때문에 뜨거워하자 짱구를 지켜주는데요. 뒤늦게 온 엄마 아빠에게 짱구를 던져주는 이불이. 그리곤 온 몸이 불타며 짱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런 이불이를 본 짱구는 온 힘을 다해 이불이를 불러보지만 힘이 다했는지 쓰러져 버리는 이불이. 산불이 꺼진 후 짱구는 이불이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대답이 없고 짱구는 울먹이며 이불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불이의 몸속에서 깃털이 하나 날아오르고 깃털을 보며 이불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서 기뻐하는 짱구네 가족들. 이불이는 슬픔에 빠진 짱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고 짱구는 이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나중에 부활한 이불이가 다시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